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 중에 마태마가 누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 우리 5절로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되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냐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받게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꿇어 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벽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줘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를 만날 때에 어찌하겠는가.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것과 또 그것들이 자신들의 허물로 지어진 것을 예수님께 어떠냐, 정말 너무 훌륭하고 자랑스럽지 않냐라고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엔 특별히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네, 너무 아름답게 지어져서 이전 세계에 정말 3대 대형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에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경각심이 일어나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얘기하더라라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예루살렘 성은 그들에게 뭐가 됩니까? 프라우드. 그쵸? 자기네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대형교를 갖고 있으면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기 바랍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고 그것이 정말 성도들의 허물로 지어졌고 그 성도들이 정말 그 자기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놔서 지은 아름다운 성전일지라도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헐어버리느냐 하면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예배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무엇을 만나길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셔서 짓게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에게 오직 주는 한 분이시다.
성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지어진 것은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바로 하나님이 단한분 우리의 주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섬기고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이 주 되심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졌으면 우리 심령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나의 지금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이 경배가 온전히 그분 앞에만 올려지고 드려져서 그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세요. 왜 무너질까요? 예루살렘 성이 이 무너진다고 할 때,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것은 사실 그대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집니다. 그것은 무너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장소만 이슬람의 성전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울 수가 없어서 그들이 지금 정확한 장소가 아니냐 이러면서 그곳에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그 성전을 헐어버리셨느냐. 근데 그 성전은 두 번째 허물어진 거예요. 첫 번째 바벨론에 의해서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성전조차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린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들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로서 있어야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그들이 자랑스럽고 교만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육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너희들이 가진 그 율법에 육으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 이것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그 모든 주위의 열방들에게 오직 단한분 여호와만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나라를 세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을 섬겨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서 제2성전을 세웠는데, 그 제2생전조차도 그들이 하나님 그 성전을 세우시는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지어진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역할이 그 교회에서 이뤄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냥 모여서 악기 두들기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끝. 건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진정 교회라는 것이 크게 되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시고 여호와가 되셔서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것을 믿고 깨닫고 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인 것을 경배하는 자들의 그룹, 그 모임이 교회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열심히 찬양 들었는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의 정말 주와 그리스도로서 여러분의 온전히 찬양 받으실 만한 심령으로 드려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건물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헐어질 것을 예언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땅이 예루살렘 성전이 헐어진 것처럼 여러분, 이 세대에 이 교회가 무너질 겁니다. 왜 무너지겠어요? 교회는 많으나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찬양받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찬양받지 않기 때문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무너뜨리겠다고 한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46년 동안에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참된 성전으로서 어떻게 세워지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왔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바로 보좌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우리 말하는 것이 곧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주로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올라가셔서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우상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 둘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많은 우상이 세워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이 오늘날의 교회가 우상이 세워져 있어요. 사람이 우상이 돼 있고 목사가 우상이 돼 있고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우상이 돼 있고 그렇죠? 어떤 지식의 학벌을 가진 자들이 그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여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서울대 나온 사람들, 무슨 연대생들. 교회가 자기 있는 거를 자랑하러 모이는 것이 교회가 돼버렸어. 헌금을 많이 낸 사람 VIP 좌석까지 있어. 이게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교회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왜 헐어버렸어요?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예배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헐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 심령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있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추구하는 게 있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의
하나님은 성전이 될수 있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이 한 분이, 그냥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 나는 하는 거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중에 예수님이 그냥 하나고, 나는 기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많고, 예수님은 글쎄 그냥 섬겨야 될것 같으니까, 믿어야 될것 같으니까, 이런 식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 주를 돌아보면서 오직 예수,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걸 드리고 그분을 섬겨,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분을 모신 교회로서 예배하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너무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 교만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고, 어떤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가는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 그분이 나의 주, 나의 여호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것으로서 온전히 그분 앞에 드려진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는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피난처, 또한 능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을 능히 다 먹고 누릴 수 있도록 이른비, 늦은비 내려주고, 그래서 기름과 그 다음에 뭐예요? 밀과 포도가 넘쳐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알을 섬겼어요. 오늘날에 돈을 쫓아가는 거, 어떤 명예를 쫓아가는 거, 아니면 어떤 정말 세상의 직업을 쫓아가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이 직업이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것이 나에게 중심이 되어져 있다면 그것이 내 하나님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지금 다 내려놓으라 그러면 다 내려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만 따르겠느냐 할때할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할 때에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만약에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진심으로 아멘을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헐어버릴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에서 성전만 헐어진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세워진, 이렇게 모양만 있고 화려하고 그리고 뭔가 영광을 취하고 있는 교회들은 다 무너질 겁니다. 실제로 눈에는 그대로 존재하고 그 안에 교인들이 다 있어도 그 교회는 무너진 교회예요. 그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성령이 그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고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뿌린 거예요. 거룩해지라고 피를 뿌린 거고, 그래서 죄사한 거고, 그리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또한 이땅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임하신 거예요. 근데 얼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나를 온전히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의 초점이 돼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교회는 무너집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한이 교회는 뭐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었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세운 거니까, 이제 다시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 다시 세우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정말 그분을 하나님으로 나의 여호와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적당히 양다리 걸쳐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이 마지막 때에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단언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추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어지는 심령입니다. 그 심령 안에 어떤 우상도 절대로 없는 자,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린 걸 생각해 보세요. 왜 헐어버렸어요? 이스라엘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네들의 교만의 중심이 되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 직업이 중심, 내 돈이, 아니면 나의 어떤 능력이, 어떤 지식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었다면, 헐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철저하게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걸 그들이 몰랐어요. 그 성전이 헐어버려질 만큼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그 예루살렘을 진멸하고 무너뜨리게 한 것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바벨론을 일으킨 것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바벨론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로마에게 능력을 주고 그 예루살렘을 헐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한건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고 뭔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 있는 것을 다 무너버리고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우리 음부에 내릴 수도 있고 올리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가장 귀한 거, 가장 보배로운 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짓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그분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오늘도 성령님이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도록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 다 제거되어지고 오직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그분의 영광이 그분에 의해서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어지도록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그 모든 것이 주어지도록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물질 필요한 거 아신다 그랬어요. 오늘 너에게 있는 것이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대요. 저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걸 원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믿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지금 그 일이 있고 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보이는 교회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교회가 세워질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재앙의 증거인 겁니다. 왜? 이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겠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무너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없어졌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없어졌었어요. 1948년에 다시 세워질 때까지는 우리 그거 주님이 다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주님이 예언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이 땅에.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가 일어난다죠? 교회의 배도. 그쵸?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고 있는 많은 교회 배도, 목회자들의 변질, 타락, 여러분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렇죠? 그건 교회가 지금 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곧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저그리스도가 일어날 때가 가까웠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교회가 오늘날 많은 종교생활을 하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과 헌신과 그런 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얼만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이 심령이 정말 그분이 나에게 준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이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이 우상이 세워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미혹을 당연히 받아요. 어떤 미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8절의 말씀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랴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겠지만, 거기에 요동치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다미선교에 예수님 재림이 뭐 10월 28일 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뭐 그걸 위해서 준비했어요. 돈다 갖다 던져버리고 주님 오신다고. 오늘날 또저 신천지 열심히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계적으로 다 있죠.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 나오는 숫자는 너무나 찾아보기가 어렵고, 다 그렇게 미혹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고 미혹을 받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이 지금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저게 미혹이라는 걸? 아니요. 너무나 가리워져서 아닌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포장이 돼 있어서 너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길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 땅이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너나 할것 없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조건에 하나가 있어요. 뭐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육체의 생각을, 육체의 방법을, 육체의 어떤 감정을, 내 모든 것을 못 받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까지 그냥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자리에 엎드리는 게 뭐예요? 죄인이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나의 죄를 사해준 그것이 감사해서 그 은혜 앞에 찬양하는 자인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귀하고 감사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계십니까? 믿음 생활을 좀 하다 보면 금방 그건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돼 있는 뭔가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결국 미혹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 죽지 않아서예요.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환난 전에 휴거가 있었다면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 아, 그 사람들 과거에 그렇게 목베임을 당한 자들이 있었지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새 노래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때를 통과한 거예요? 안 통과한 거예요? 통과한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환난 전에 휴거했다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걸 이렇게 가르쳐요.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휴거에 초점을 맞추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그 이후까지도 더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구절 말씀을 보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 여러분 들었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니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진짜 재난의 시작은 언제라고 그래요? 10절과 11절 말씀.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전쟁이 일어날 징조는 보여지고 있어요. 이란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란은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본네 짐승 중에 하나예요. 시리아 반군인가요? 그 갈빗대 세개 물었잖아요. 곰이. 지금 전쟁을 선포했거든요. 아직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그 중동 그 일대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문은 이미 우리에게 들려져 있습니다. 또 북한은 남한을 침공하고자 계속해서 미사일 쏴대고 징조를 보이고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종북 세력들은 거기에 합쳐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우리 코앞에 와 있어요. 우리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요즘은 옛날엔 작게 와도 요즘은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죠. 이큰 지진은 땅을 가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지도를 바꿉니다. 이런 지진이 작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경고해요. 이 한반도 얼마 안 됩니다. 큰 지진 한번 일어나면 그냥 다 작살이 나요. 백두산에 화산 한번 폭발해버리면 그냥 남북이 다 덮여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그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고 계셨습니까? 이 나라가 오늘까지 잘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이 땅에 그 지금 얼마나 악이 관영하고 있고, 어저께는 대구에 또 동성애 퍼레이드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악한 것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역사를 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물가가 치솟고 있죠? 기근이 우리 앞에 오고, 이곳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올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계시록 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의 첫 번째 흰말. 그 인을 뗄 때마다 말이 하나씩 나오는데 첫 번째 흰말은 뭐예요? 미혹의 역사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미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역사요. 두 번째 붉은 말은 피 흘림의 역사라는 전쟁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세 번째 역사는 검은 말이죠. 검은 말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근이에요, 기근. 그때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 구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COVID-19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더큰 것이 올 때, 여러분, 어떤 통제체제가 올까요, 이 땅에? 계시록에 거기까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인을 뗄 때, 검은 말 떼고, 그 다음에 청색 말을 뗄 때, 청색 말을 떼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8절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6장 8절.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네, 사람들이 4분의 1이 죽을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검. 전쟁이죠? 흉년. 기근이죠? 사망, 전염병의 사망과 땅의 짐승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살아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그들은 살아서도 죽은 자예요. 땅의 4분의 1이 죽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무서운 큰 징조가 하늘로부터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을지 모르죠. 하늘로부터 정말 어떤 징조가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하잖아요. 성도들이 핍박이 있어서 너희들에게 손을 대서 박해하며 회당과 또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건 테스트모니, 간증이에요. 자,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일어나서 세상 권세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고난을 당하지만 이것이 테스티모니, 자기 일어난 것을 그냥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에 기뻐하면서 간증할 거라. 우리 그 정도 믿음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들 앞에서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죠? 14절, 15절에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명심하래요. 궁리하지 말래요. 무슨 말을 할지 궁리하지 말래.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을 할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여기에 너희라고 말한 것에 저와 여러분이 속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이 하늘로부터 와서 그냥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이 그들에게 그들이 절대로 변박할 수 없는 부변과 지혜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6장 9절을 보면 그 다음 다섯째 인을 뗄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름을 가진 증거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겠나이까 그러고 외치는데,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좀 참아라. 좀 참으라 그랬죠. 수가 찰 때까지. 누가?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참으라고 말해요. 너희 형제들도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 지배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들, 성도들을 향해서 죽인다. 이미 교회가 죽은 교회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이 핍박을 하고 죽인 일을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16절에서 17절 뭐라 그러죠?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또 친구, 이들이 내어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구들 빨리 전도 안 해놓으면 그 식구들이 여러분을 내어주는 사람이 돼요. 공산주의들이나 저 이슬람 국가를 가면 힌두교도 그래요. 식구들이 죽여요. 죽이는데 내놓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칼 들고 식구인데 따라다니면서 예수 영접하면 죽여요. 그래서 도망다녀요. 인도의 힌두교 멀쩡하게 보이잖아요. 거긴 공산국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 때문에 칼 들고 죽인다니까요. 이런 것을 당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17절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이럴 때 내가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와 같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정말 내가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일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91편을 보셔야겠어요. 시편 91편. 어떤 자들이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9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존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저기서 누가 피난처예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 우리의 여호와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고 주가 되시니까 우리 여호와입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91편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선포하시고 봉독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자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려 약속하신 말씀이 이 시편에 나와요. 3절로부터 우리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10절로부터 12절까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제가 했는데 뽑은 게 109절인데 여러분 시편 91편이 16절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걸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분만이 나의 여호와로 섬기면서 그분 안에 거한다면 여기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어떤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이 피난처가 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어떤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목숨을 다해서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는 자예요. 그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 자기를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상 잘라버릴 수 있고 다 제거해버릴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주인 삼은 거 모든 것을 다 잘라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사랑한다 그랬어요? 심장을 내어주고 내 생명의 호흡을 내어주고 내 모든 인격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내어주고 그리고 내 갖고 있는 어떤 기력에 이 모든 걸다 내어준 사람 그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알기 때문에 이것만이 길이고 이것만이 진리고 이것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걸 아는 사람에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 지진이 올때 어디로 도망가요? 전쟁이 올때 어디로 도망갈까요?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피난처가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예수님만 찬양한다면 폭탄이 터져도 이 집은 피해서 터질 거고 다 무너져도 이 집은 살아있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를 만날지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정말 믿는 믿음. 그렇죠? 그거 아니면 어떻게 가겠어요? 이 환난 속에서, 이 모든 핍박 속에서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 받아야지. 왜? 그거 안 받으면 가서 매매도 못하고 양식도 못 사는데 죽게 생겼는데 아이 주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거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직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힘쓸지라. 모이란 얘기는 모여서 수다 떨란 얘기가 아니라 예배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힘써 주님을 부르짖을 때 집이 진동을 했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일은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연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겠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세상에 즐기는 거 바빠서 말씀 등한히 할수 있겠는가? 기도 게을리 할수 있겠는가? 없어요. 내일 일을 몰라요. 지금 미리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미리 말씀 주는 거죠? 예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이 한참 이따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셨었죠? 왜? 마태복음 24장이나 이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옛날부터 기록된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때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에 지금 끝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아유, 진작 죽었으면 될 텐데. 진작 태어났다가 죽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니요, 시대적으로 이건 반복이 되어지는데 갈수록 더 악해져서 이제 우리가 끝에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완전히 그런 환난의 때로 들어가는 시점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계시록 6장에 우린 들어갔어요. 앞으로 다가올 일은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우리 앞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수 있냐? 시편 91편.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요. 시편 90편.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려면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그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모두가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